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복이잖아요. 왜 교복을 입고 나왔을까요? 지금 요즘 홍대에서 가장 핫한 클럽이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들만 갈 수 있고 성인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그 클럽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 SNS에서 엄청 핫하고 약간 논란도 많기도 한데, 일단 제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얘랑 직접 들어가서 한번 얘가 진짜 건전한 덴지 아니면 진짜 막 음란한 덴지 그거를 직접 느껴보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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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여기는 그 뭐냐, 학생증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들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네, 중1 만 14세부터 이제 19살까지 할 수 있대요. 이거 가방은 맡겨주시고. 자, 이렇게 정말 터프하시게 합니다. 여보, 제가 안주머니까지 다 수색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색을 합니다. 1차 수색을 하고요, 3차까지예요. 자, 입장. 이거는 그냥 보관해주세요. 확인. 아, 여기 보관을 하는 건가요? 우리만. 우리는 촬영하러 왔어요. 아, 저희 촬영팀이죠. 갑시다. 자, 2차 검사. 2차 검사.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앞에서 3차까지 거쳐서 이렇게 몸 수색을 합니다. 진짜 다리랑 다 만져봐요. 이렇게 해야지 통과입니다. 신쿡이 클럽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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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잖아.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 서울에 오신 이유가 클럽으로 오시려고 왔다. 근데 가장 핫한 청소년 클럽. 이게 누나들은 못 들어가요. 00년생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여기 신이 누나하고 혜선이 누나입니다. 신현주 여러분, 해바라 김으로. 신풍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검사를 또 해야 돼요. 아니죠. 안 했나? 좀 넘어가. 들어가세요. 검사 내시면 들어가요. 들어가요.
보셨죠?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첫 입장에서는 일단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청소년 노는 클럽이니까 좀 그냥 애기들스럽고 약간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딱 들어가서 이렇게 놀란 게 노는 게 학생이 노는 게 아니야. 진짜 저 일반 클럽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들어가자마자 티슈가 팍 날라오는데 그런 건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놀라가지고 진짜 이게 청소년 클럽인지 그냥 일반 성인 클럽인지 막 모를 정도로 평소 클럽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성인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연기 그 다음에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막 치근덕대고 막 이렇게 막 부비부비 막 이런 거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너무 클린해가지고 놀랐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정신에서 클럽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음료수만 먹고도 애들이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그게 약간 저는 맨정신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그냥 서있다만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온다고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놀고 싶은 욕구를 이때까지 잠 재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영상에서도 촬영을 하면서 많이 걱정된 게 이제 티슈를 이렇게 팍 던지는 건데 뭐 댓글에 뭐 티슈 낭비다 막 돈 버리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논란 댓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미리 좀 그 클럽 관계자분들에게 또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학업에 지닌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쌓여 있는데 티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네들은 그런 게 기쁘고 그래서 티슈를 애들에게 던지는 것을 클럽 안에서 허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학생들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푼다는 게 저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방까지 다 검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팀이다 보니까 가방은 앞에서 맡겼는데 원래는 가방까지 다 검사를 하고요. 가방 갖고 안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또 이제 뭐 얼마지? 일반 클럽은 5,000원인데 거기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내고 소량의 돈을 내고 이제 그 물품 보관하는 게 따로 있어요. 무인인데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해가지고 사람 앞에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물품을 맡깁니다. 1차, 2차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요 앞에서 이거 도장 찍어주고 여기 밴딩 하고 나서 근데 만약에 다시 뭐 잠깐 뭐 이 일 있어서 아니면 더워가지고 잠깐 쉬러 나갔다 내려오면요 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절대 반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검사 하나는 진짜 철저하게 하는구나 느꼈고 술하고 담배용 게 없다는 거 이거 말고는 진짜 다 똑같습니다. 미성년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이것저것에 대한 스트레스 한 번씩 일탈을 꿈꾸신다면은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걸 원래 자기가 춤추는 걸 좋아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 음악이 좋다고 하신다면은 한 번씩 들려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싱쿡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씩 풀리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